안 돼서 아직 그 뭐 여러 가지 그 그런 점을 잘 모릅니다. 네, 앞으로 좀 알아 나가면서 혹시나 뭐 문상이나 아니면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. 제 마음은 지금 울고 싶어라예요. 근데 울고 싶어라 보다도 웃고 싶어라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떤 분은 그냥 차 안에 앉아있자, 그리고 어떤 분은 저쪽에 조금 비는 맞지만 거기 앉아서 그 가서 의자에 앉아서 먹자.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을지 제가 참 결정하기가 상당히 지금 머리가 혼. 그러니까 차 안에서 먹는 걸로? 그러면 각자 차 안에서 잡수실 분은 차 안에서 잡수시고, 저는 조금 비를 맞고 키를 좀 크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뛰어서 저기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잡수고, 이거를 자유를 드릴게요. Tour about 5 minutes or so, and then we're going to try some ice wine. So, 첫 나들이기 때문에 그냥 큰 기대 없지만 그 행사 자체가 저는 들떴습니다. 왜냐하면 너무 감사했고, 사실 회비가 작은 돈인데 뭐 아침도 주고 점심도 주고 선물도 주고 또 차편도 이용하고, 그리고 봉사자들이 진짜 너무 따뜻하게 친절하게 해주셔서 저도 좀 나눔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, 하여튼 감사했습니다. 네. 일정 다 짜주시고 날씨 고민해 주시고, 그러니까 지겹지 않게 왔던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부담 없이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자주 이런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만나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.
된다.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맞고 저는 오늘 프로그램 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날씨가 좋아져서 참 좋고 우리 모두 즐겁게 그리고 신나게 해요. 저의 그 모초가 뭐냐면 즐겁게 그리고 신나게 우리 다 같이 즐겁게 해보세요. 즐겁게 그리고 신나게 그리고 신나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. 알았죠? 즐겁게 그리고 신나게 우리 한인의 회원 여러분, 우리 한인의 학생 여러분 전부 감사합니다.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